저기요, 한국 사람이세요? 나 不是, 我是中国人. 留学生吗? 你是留学生? 拜拜, 再见. 오늘 점심에 이 망고스틴을 사와가지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먹는 망고스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게 1kg에 4,000원 주고 산 그 망고스틴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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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다고? 와, 이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 망고스틴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맛을? 와, 입에서 녹는다. 와, 이게 1kg에 4,000원밖에 안 한다고? 이거 몸에도 좋은 거겠지? 달달함과 상큼함을 어떻게, 시큼함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미쳤다. 와. 여보, 내가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나거든요? 뭐 하고 싶어요? 말만 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 그냥 잘 순 없잖아. 나 지금 망고스틴 먹고 나서 지금 약간 달달하고 상큼한 거 먹으니까 기분 좋아졌거든? 와, 이거 내일 리조트에 한 2kg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망고스틴을 사줘. 와,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맛은. 이걸 안 먹을 수 없지. 망고는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그럼. 와, 냄새 봐. 한번 냄새 봐, 냄새. 미쳤어. 이거지. 와. 그냥 완벽해. 와, 너무 맛있어. 어떡해? 와. 이것 때문에 동남아를 오는 거야. 진짜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다. 진짜 이러려고 유튜브 하는 거야, 진짜. 자,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근데 솔직히 조금 지금 시간이 나가기 좀 늦은 시간이긴 해요. 얌전하게 그냥 호텔방에서 망고스틴하고 망고 먹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어떨까.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베트남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냥 잘 순 없죠. 아, 이것도 나만 구경할 순 없지. 자, 수영복도 팔고, 야시장에서는 우리가 살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쵸? 일단 일로 쭉 보러 나가면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던 바다가 나와요. 여기 재밌네, 그래도, 여보. 말린 건조된 과일도 팔고. 그냥 이런 거리가 있구나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나오면 바닷가 앞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걸었던 킨차오. 여보, 이거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많이 사 먹던데. 아, 여보, 먹기 싫어? 우리 근데 어디 가요? 이렇게 걷다가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야? 인터코티넨탈 가면 돼? 여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관광지는 괜찮아요. 그냥 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나보다 훨씬 약 입은 여자, 젊은 여자들 되게 많은데, 짧은 거 있고. 이렇게 빛이 이런 데 술 마시러 갈래? 여기 가면 돼, 이따가. 호텔만 가보고. 우리랑 똑같이. 여기 클럽인가 봐. 저 클럽인가 봐. 파라다이스 클럽. 여보, 그런데 가고 싶어? 파라다이스 클럽. 오. 클럽 가고 싶어? 오, 클럽이다, 클럽. 한번 맛만 보자, 맛만.
마지막 날. 그때 오자. 가자, 건너가. 바다로 가. 포기, 포기. 여보, 여기 이쁘게 나온다. 부었는데? 저녁 12시에도 이렇게 외모가 빛이 나네. 진짜? 여보, 나한테 가랬구나. 우리 여보, 어디에? 뭐 할래요? 바닷가 가자며. 바닷가 비치클럽 가자며. 아니야, 농담이야. 아, 우리 여보 아름답다. 바다로 가자, 일단. 운동하게? 일단 바다 가. 네, 못 참지. 어, 철봉 있다. 한 10개만 땡겨주고 갑시다. 오. 이런 건 볼 때마다 해줘야 돼, 운동은. 우와. 그렇게 높은 데서 하게? 아니, 낮은 데서 해. 와우. 멋있다. 하나, 둘, 와우. 땅 안 갑니다. 셋, 넷, 다섯. 몸이 반동이 생기는데, 여섯. 높아서. 일곱, 팔 진짜 길다. 헐! 오, 남자다. 우와. 아홉. 열. 하나, 하나만. 와우. 아. 와, 대박이야. 그래도 이렇게 틈날 때 강제 운동을 해줘야 돼. 우리 여보 그냥 이렇게 찍어줘야지.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보? 나 머리 올린 거 괜찮아? 여보, 머리 올린 게 너무 아름다워. 일로 와요, 여보. 클럽 구경을 해야지. 아, 이 앞에 라운지 안 가고? 안 가, 안 가. 여기는 뭐, 여기 어떻게 들어가? 가봅시다. 구경만 합시다. 들어가 본다고? 아예 들어간다고? 아니요, 앞에 구경만 하자고 입구만. 들어갈래? 재밌어 보이는데. 맥주 한 잔? 어? 여보한테 오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들어가나 봐. 들어가면 막으려고. 들어가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보, 여기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벗어도? 와, 이거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거짓말 못 믿어. 여보 말 못 믿어요. 어디 가? 몰라. 그냥 집에 걸어갈까 봐. 그냥 오늘 마무리는 이제 로컬 마사지나 받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어때? 재밌잖아,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 그치, 그냥 구경하면 재밌지. 와. 야경은 예쁘네. 와, 여기 진짜 잘 해놨다.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나 부시부시 워시 중간에. 묘실 중마. 미신 묘실 중. 바이바이. 짜잔. 짜잔. 하하이. 여기 뭐야? 약간 시그니처 같아. 랜드마크 같아. 이게 뭐 의미 있어? 아, 여기 이렇게 좀 찍어주게. 와, 이거 뭐 엄청 크다. 시내 한복판에 이게 있잖아. 이게 뭔가 형 그건 거 같아. 랜드마크 같아, 랜드마크. 아트랑 랜드마크. 나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뭐예요, 여보 갑자기? 바보.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포즈 잡아준 거야, 여보가 카메라 들 테니까. 나 여기가 그래. 더 좋은데? 영상 잘 찍었어. 여기 좋네. 여기 뭐 결혼하는 데 같은데? 그냥 찍고 가요. 내가 찍어줄게. 여기 괜찮네. 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웃어. 어때요? 보여주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담았어. 이쁜 모습 다 담았어. 잘했어. 우리 여보는 여행할 맛 나겠다. 왜요? 찍어주자. 24시간 옆에서 이렇게 여보의 아, 아름다운 나 모습을. 나 힘들어. 아니야, 24시간 싫어. 그냥 하루에 2시간만 찍어도 돼. 아니야, 24시간 해야 돼. 그냥 일단 다 찍고 봐야 돼, 성격상. 자, 우리는 그러면 로컬 쪽으로. 하품하지 마. 나도 고생하잖아, 여보. 여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잖아. 여보가 나오고 싶어 하기는 내가 나오자 그런 거야. 자, 그럼 일단 촬영 끊고 피곤하니까 호텔 앞에서 다시 찍자. 그냥 볶음밥 먹으러 갈까? 그건 아니야? 로컬 거 사? 아? 뜨겁게 먹어야지. 자, 내일 모레. Thank you, 서비스. 얼마지? How much?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 그래, 나 수영장 보이는 거보다 이게 더 좋아. 야, 이 뷰 좋지.